자, 오늘은 임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60갑자 중에서 일지에 편인이 있는 일주들 중에서 편인의 생을 가장 잘 받는 일주를 딱두개 꼽으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병인일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임신일주예요. 이두 일주는 지지가 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 자체가 일간을 생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요. 일간이 지지의 인성을 끌어내고자 하는 힘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천간에 있는 임수는 수인데, 이 물이죠, 물.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 같은 건데요. 금생수를 하고 있다는 건요, 이 물이 샘솟고 있다. 자, 그런데 계유일주가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 수준에서 샘솟는다고 한다면요, 임신일주는 굉장히 콸콸 나와서 강을 이루어서 흐를 정도로 생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르지 않는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일주 자체만 봤을 때는 거의 약해지지 않아요. 사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신약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만 하면 자꾸 생이 들어오니까 임신일주를 두고 신약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임신일주가 인성의 생을 잘 끌어내다 보니까 두뇌 회전이 조금 남다르겠죠. 그래서 임신일주가 다른 곳에 인성이 없고 딱 일지에만 인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천재성을 드러내게 돼요. 천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천재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분야, 특정 부분에서 천재성 또는 전문성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는 당연히 다른 오행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수가 강하다면, 이를테면 임신일주인데 여기 해수도 있고 여기 자수도 있는 거예요. 경자시가 되겠죠. 이렇게 수가 왕한 상태라면은 인성의 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간이 인성을 끌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편인이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편인의 부정이라면 당연히 의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가 강한 임신일주라면요, 편인을 의심하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곳에 수가 없고 금도 이거 하나뿐이고 이러면은 굉장히 비약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전문성을 갖추기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인은 망상이나 비약을 잘해요. 특히 임신일주는 그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정인은 비약하거나 망상하거나 상상하는 능력이 편인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편인을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에는요, 앞에 대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자가 아니라 대학자가 될 수가 있겠죠. 사상가가 아니라 대사상가가 될 수가 있어요. 상상하던 것을 실체화하고 이론화하는 순간 그렇게 대학자란 말이 붙겠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마 아인슈타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빛을 활용해서 그렇게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지금까지도 천재의 대명사잖아요. 물론 뭐 아인슈타인이 임신일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임수는 결국에 물을 채우는 형태, 물탱크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신금이 하는 역할은 화라고 하는 펼쳐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임신일주는 IT 계열에도 잘 어울리고요. 편집자로서의 능력도 뛰어나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군데 묶어서 묶음으로 이론화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게 이제 임신일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임신일주가 목이나 화 또는 토를 만나야 확실하게 쓰임새를 가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화가 있다면은요, 이 인성이 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화라는 현실을 끌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지게 되고요. 목이 있게 되면은 거의 대체로 개인업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좀더 발전해서 예술성을 띠게 돼요. 화가 없으면은 예술적인 감각이 더 뛰어나게 되고요. 화가 있으면 대부분 가르치는 직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가 발달했다면요, 그냥 단순 직장인이 될수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직장인이 될수 있어요. 편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특별하다. 네, 특별하다는 게 일반성을 띠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술계 통해서 뭐 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성을 가진 음악이 아니라 뭐 국악을 한다고 하던가, 아니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특수한 음악이 되어서요, 매니아를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편인이 되겠습니다. 임신일주의 장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저것 묶어서 요약하고 단순화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자,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이 시간에 임자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